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해. 안녕하세요, 안녕. 미나미입니다. 네! 마치가치는 일본어 되셨다. 네! 전에 일본에 마트 갔는데요. 그 마트로 이거 찾았어요. 짠! 신라면 복주머니예요. 이거 한국에 없잖아. 그러니까 일본에 샀어요. 그러니까 이 속에 소주. 아, 아니. 소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렛츠 고! 같이. 네, 그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냉면, 물냉면이에요. 물냉면 한 개. 아마 한 개. 그럼 다음은 오 비빔냉면. 비빔냉면, 물냉면하고 비빔냉면, 냉면. 다음은 감자면. 아, 감자면. 그리고 곰탕라면. 곰탕라면. 다음은 찌개라면. 네, 다음은 신라면. 다음은 신라면. 다음은 신라면. 세 개? 신라면은 세 개. 그리고 아직 있어요. 어? 너구리 볶음. 그리고 너구리 라면이에요. 그리고 가방. 나는 라면과 갖고 싶어. 이 가방 진짜 갖고 싶어서 샀어요. 라면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. 아! 그리고 아! 가방이야. 네, 오늘은 일본에서 찾았던 신라면 복주머니였어요. 여러분도 일본에 갈 때는 있으면 사보세요. 그래도 지금 진짜 코로나이니까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상 미나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